자,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이종선 교수, 네, 줌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소리가 잘안 들리네요. 네, 들리나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연구실이신가요? 어떻게 학교인가요? 오늘 사실 연구실에 나가려고 했는데요. 네, 너, 눈이 와갖고, 네. 연구실 못 가고,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상태가, 조금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연구실 네. 나가셨다가 또 방송 시간 늦으면 안 되니까요. 안전한 걸 택하셨군요. 네. 자, 먼저 막 연일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개혁을 하겠다. 거의 매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뭐저 누구죠? 노동부 장관 이정식인가요? 이정식, 예. 그 노동부 장관 잘 아시죠? 그 양반. 네,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노총에 있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죠? 우리 저희 노동문제연구소의 연구소의 운영위원이시고요. 네. 지난 5년 동안 만나왔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얘기는 좀 있다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네. 사람인데. 자, 연일 노동개혁, 노동개혁 얘기하는데, 노동계에서는 노동계약이라 그럽니다. 예. 네네. 이종선 교수님 보시기 어떠세요? 네. 저도 이제 요번에 이제 미래노동시장 네. 연구회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상은 좀 했었는데요. 네. 지난번에 이제 발표한 내용을 제가 다 읽어보고 그 내용을 들여다봤는데요. 예. 이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어떤 그 발표 내용이 결국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네. 노동정책의 밑그림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노동개혁인가? 오히려 노동개혁의 후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더 나아가 본다면 이것이 기존에 우리가 이루어왔던 역사적인 진전, 그의 발전 이런 것들을 오히려 퇴행하는 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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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점에서 그렇게 우려되시는 겁니까? 이제 크게 보면 네. 이번 이제 노동시장 그 연구에서 주장한 노동개혁안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이제 주 52시간제 노동의 어떤 탄력 근무 기간을 확대하는 문제, 이것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공공기관의 임금 체계를 기존의 연금급 호봉제에서 이제 직무급 임금 체계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직무성과 있는 것으로 평가하겠다는 알고 거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번 그 노동 시간이라든지, 이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게, 제 생각에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진전된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동 시간이 OECD 국가에서 가장 최장의 나라였거든요. 예를 들면, 2011년에 저희가, 2000시간이 넘는 2016시간 이상이 되는 그 노동 시간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 노동 때문에 과로사도 많이 생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저녁이 없는 삶,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이런 노동 시간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지난 정부 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워라벨 그 노동과 생활의 균형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서 이게 저희가 2021년 기준을 보니까, 노동시간이 1915시간으로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한 221시간 정도 이제 줄이는 효과를 저희가 가져왔는데, 요번에 이제 다시, 주 52시간제, 탄력 근무제를 만약에 적용 기간을 주 단위가 아니라, 이게 월 단위, 아니면 분기, 반기, 1년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장시간 그 노동 사회, 그리고 과로사 문제, 이런 것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으로 계시는 이종선 교수 말씀을 듣고 계신데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한 주에, 그러니까 40시간인데 본래가요. 지금은 네네. 12시간 연장 근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네네. 주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월 단위, 연 단위, 분기 단위로 다시 상기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네네. 이게 노동계에서는 69시간까지 가능하다. 80시간까지 가능하다. 네네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렇게 네, 그 되면, 맥락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것 네, 같은데요. 간단하게요. 지금 네. 이제
네, 미래노동시장연구에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개혁안에 따르면 네. 주당 52시간제를 네. 이거는 이제 주가 아니라 이제 월이나 분기, 반기, 1년으로 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네. 이게 저희가 이제 11시간이라는 그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된다는 조건도 달았거든요. 네. 그러면 하루에 24시간이기 때문에 11시간을 쉰다고 가정하면 13시간을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충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근데 13시간 중에서 4시간 단위로 30분을 쉬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1시간 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주 단위가 아니라 이제 월 단위나 분기별로 나누면 예를 들면 6일간 다 일했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이게 한 69시간의 노동 시간이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주 7일. 7일을 일했다. 그러면 80.5시간까지 이론적으로는 노동 시간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노동을 하고 인간이 살아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표에 따라서 이제 주위에 있는 우리 이제 노동대학원에 오는 기업체도 오고 또뭐 공공기관도 오고 많은 교육생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주 50시간제 근무 시간을 이제 기간을 탄력근무제를 확대한다면 따르겠느냐, 많은 노동자들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기업에 있는 어떤 교육생들 같은 경우는 요즘 시절에 누가 하루에 밤에 일주일에 69시간을 일을 하고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래서 대기업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대부분 사람들은 오히려 8시간을 이런 주당 탄력근무제를 통해서 목요일까지 자기가 야간은 일하고 금요일날을 하고 토요일날을 쉬고자 하는 그런 바람은 있지만 이런 탄력근무제 기간을 확대하면 그것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겠는가라는 회의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 탄력근무제 52시간제를 늘려야 되는 업종들의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미래노동시장 연구소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뭐냐면 IT 기업의 업종이나 그다음에 이제 계절성 주기적인 산업이나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부분에서 이제 노동 시간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 걸 저희 현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중소기업이나 노동을 늘려야 한다면 사람을 더 쓰는 게 맞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네 왜냐면 우리가 일자리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 노동에서 대리운전을 하거나 택배를 맞아요. 하거나 맞아요. 음식 배달을 하거나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투잡, 쓰리잡, 요즘엔 엔잡러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노동을 해도 소득이 안 되니까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괜찮은 일자리인데 문제는 그러한 노동이 필요할 때 노동자를 더쓸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시간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다만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우리나라의 현실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의 네네 이해관계지.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우리나라가 지금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더 고용을 하려고 해도 사람을 더 고용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4대 보험이라든지 부가 비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불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기존에 있는 노동자들을 한번 고용하면 또 해고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기존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을 늘려서 그걸 해결하려는 발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금 노동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노동 시간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고통에 또 시달려야 되고 또일 없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가지려고 해도 또 일자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디지털 전환이나 이러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보면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공유해서 나눌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알겠어요. 중소기업이 주지 못하는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줄수 있도록 하는 사회 경제 시스템을 만들 거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아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종선 박사님 그런 말이죠. 잠깐만요. 네. 그 만약 중소기업의 영세기업이 4대 보험에 대한 비용적 부담이 크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네. 일부를 지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것보다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내세웠고 이 전체적인 그 정책 방향은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득주도 성장의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 개혁 구조 개혁을 못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임금을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원화청 관계의 문제라든지 또 자영업에 있어서의 프랜차이즈에서 있는 문제라든지 인건비 포션은 크지 않거든요. 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이 있어야지 노동.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는 자영업이나 편의점 네. 이런 그 업체에서 일하는 그 사장들도 이제 만나 보면, 네. 그들이 왜 최저임금을 안 주고 높여서 안 주고 싶겠냐? 현실적으로도 자신들이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구조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갑을관계라든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부당한 관계라든가 불평등한 관계 이거를 해결하는 네. 것이 우선이다 그런 말씀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 재벌 개혁, 경제 시스템 개혁을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네. 말만 그 문의만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 전략이었지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의 지지 세력과 동조 세력이 돼야 될 중소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예, 업자들이 예. 그 문재인 정부의 저항 세력이 되고 네. 마치 노동자와의 갈등 세력, 을과 을과의 싸움으로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그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그러니까 아쉬운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개혁이 불철저하게 하다 말았으니까 그걸 악용해서 하지도 않았죠. 네. 악용해서 네. 계약하고 과거로 돌아가면서 노동자들을 존중한다, 인간 존중한다고 거짓말 하면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뭐 노동 존중, 인간 존중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악용, 개혁이 불철저한 부분을 악용해서 완전히 우리 사회를 그 노동이 파괴되고 반노동 사회로 만들고 또 일부 대기업들의 이익만을 몰아주는 이런 식으로 노동법이 계약되고 있다. 이게 문제,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뭐 그렇다는 거 아니까 사람들이. 네네. 그 정부 관련해서 이제 요번에 이제 주 52시간 그 근로제, 네. 탄력근무제에서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적용기간을, 탄력근무제의 적용기간을 일주에서 한 달, 그 다음에 네. 반기, 분기로 늘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강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그 탄력근무제의 기간을 확대하면, 네. 주당 매주 했을 때 주는 그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된다는 거거든요. 아 정말요? 그 주휴수당을 안 주면 뭐냐면 주휴수당이 뭐냐면 5일째 일하고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면 일정 시간 이후에는 1.5배를 주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주당의 시간에 집중적으로 일을 시켜서 52시간 시간제를 맞추면 불가피하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줘야 될 주휴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을 일주가 아니라 월 단위나 분기 반기로 늘리면 예. 입장에서 보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문제예요. 야.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 노동자는 실질적으로 주당 더 많은 그 노동시간을 일함에도 불구하고 네. 실질적인 임금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래노동시장 연구에서 말하는 노동시장 개혁, 특히 네. 주 52시간제 탄력근무제 적용기간의 확대는 이 노동자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노동과 네. 그 자본의 노동과 기업의 중간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노동자의 입장도 듣고 또 기업체의 입장도 듣고 결정할 문제지 이 내용을 그대로 보면 철저하게 기업이나 고용주나 네. 네. 이 자본의 이해에 기초한 그런 그 정책 발상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연일 대통령이 그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말씀하신 그 호봉 네. 체계를 직무성과급으로 만들겠다. 이거 좀 내용을 정확하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아, 네네. 그게 이제 지금 임금 체계 전환의 문제인데요. 네. 사실 제가 지난 정부 하에서 경산호위 산하의 공공기관위원회의 공익위원으로 한 2년 동안 아, 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때 중요한 쟁점이 뭐였냐면 네. 공공기관의 임금 체계를 어떻게 하면 기존의 연공급 호봉제에서 직무급으로 전환할 것인가라는 이제 문제를 이제 논의를 하게 됐는데요. 네. 그 기본적인 그 출발을 들어본다면 단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공공기관에서 많은 수의 비정규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네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시켰을 때그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인원들을 기본적인 연공급 그 임금 테이블 호봉제로 가져가면 너무나 재정적인 부담이 강하니까 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는 특수업종 5개 분야, 이제 청소, 미화, 경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부분인 사람들을 이제 그 직무급이라는 형태로 기존의 호봉 테이블이 아니라 5등급, 5등급 또그 내부에서의 6개의 구분을 지어서 이제 직무급이라는 게단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연공체제가 30호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교수님,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시청자분들이 이해가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직무성과급으로 돌리겠다라는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가져오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짚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네. 이 직무급 그러니까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이게 금방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네. 이 하나의 임금 체제도 역사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도적인 역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가 이제 일본 아니겠습니까? 네. 일본이 이제 연공급 호봉제를 갖고 있는데 네. 일본도 직무급을 전환하려고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노력을 했거든요. 안 됐어요. 그런데 노력을 했는데 적용이 잘안 되니까 실패를 인정하고 네.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서 일본의 임금 체계가 지금 이제 기본 연공급 호봉제를 바탕으로 해서 역할급이라든지 직능급 이런 특성을 갖는 임금 체계를 갖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그런 역사성을 갖고 있는 임금 체계를 네. 이 직무급으로 하루아침 바꾼다는 게왜 어렵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직무급이라는 거는 산별 체제, 독일과 같은 산별 체제라든지 이 직업 노조의 역사성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제 이런 직무급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별 노조고 또 그렇죠. 내부 노동시장을 갖고 있고 예.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문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직무급이라는 것은 이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문이 여러 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도 네. 그 직무에 맞는 학력을 지닌 사람, 근로 아. 조건을 갖는 사람, 그다음에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렇게 해서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기업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의 문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공채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무수한 직무를 순환 로테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것을 직무급으로 전환하려면 그런 직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러면 직무 분석을 한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구성원들이 그 임금 격차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런데 말이에요. 순환 노테이션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 하나의 직무를 알겠어요. 분석했다 예, 교수님. 하더라도 네. 임금 격차를 서로가 인정하기 쉽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제 직무 성과급 하면 성과를 공공기관에서 이 평가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교수님. 그래서, 잠깐만요. 예. 네네. 교수님 말씀 들어오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일본까지 얘기하는 뭐 거죠.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그 가능하게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렵다. 차분하게 예. 어떻게 바꾸면 될지를 머리를 맞대고 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근데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이제 당연히 빨리 가야 되고 직무 공공기관부터 이제 해보자. 그래서 직무 성과급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기재부의 경영평가 지표를 통해서 인센티브라는 것을 이제 차별성을 둬서 시행하는 기관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을 차별을 두겠다는 건데 지금 공공기관이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말이에요. 일단은 직무 분석이 안돼 있고요. 소장님, 직무 그렇다면, 분석을 하는 데가 제가 대부분 좀 컨설팅 여쭤볼게요. 업체거든요. 예, 소장님. 네네네. 그렇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은 강행하려고 그러고, 뭐 연말까지 하겠다는 거, 이정식 장관도 뭘 걸로 아, 하려고 그거는 그러는 거예요? 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 직무급을 하려는 이제 미래노동시장연구소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 MZ세대들이 자기들의 임금에 일하는 거에 비해서 임금이 낮다.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일을 별로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임금이 그 높아져 가니까 엄청나게 받는 것 같다. 이런 형평성, 임금 격차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줄여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민간 부분에서는 대기업을 가더라도 40, 50대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네. 다 그만두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예, 공공기관만큼은 60세, 요새 이제 좀 연령을 늘리면 61세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이제 높아가니까 이제 그 평균, 산술적 평균으로 말하면 오히려 공공기관이 임금이 많은 것처럼 착시 이런 효과가 있고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공기관을 가려고 합니다. 민간 아니, 그러니까 그 하려는 네.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동계에서는 얘기가 시간이 많지 네. 않으니까 노동계에서는 결국 직무성과으로 평가하게 되면은 임금이 낮아진다. 결국은 이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호봉제로 하면 그 연금술에 따라 올라가잖아요. 근데 직무성과으로 해서 나이 50대 사람 뭐 40대 사람 너 일 못해. 그렇게 되면 임금이 낮으면 저임금 체제로 가려고 하는 또 시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네. 공공기관은 총액 인건비 체제잖아요. 그러면 기존 그 테이블, 기존에 있는 총액 인건비에서 나눠 가져야 되는 거기 네. 때문에. 예. 당연히 직무급으로 하면, 직무급 당연히 아니에요. 네. 호봉에 30호봉이라면 직무급은 한 10호봉 내지는 15봉 예. 정도로 만들어 놓고. 예. 탭을 씌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직무급을 적용해버리면 자기의 생애 총액 임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그 임금의 변화가 생기니까 네.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게 대학생이 갈 무렵이고 대학교 등록금 또 결혼할 시키기 때문에 또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50, 60대가.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자기들의 임금이 분명히 줄 수밖에 없다. 총액 임금비 대비로.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 MZ세대에 있는 그 그건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제 생각할 때 이제 이것을 막는 방법은 임금에 그러니까 연금고 호봉제 안에서도 임금 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임금의 기울기를 조금 조정하자는 거죠. 지금 매년 그 직급이 높을수록 임금의 상승률이 높은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상박하우처럼 그러니까 하급직에서는 임금을 좀 높여주고 기울기를 그리고 이제 오래된 사람들은 기울기를 좀 낮춰서 전반적으로 이런 그 임금 구조를 변환시켜서 알겠습니다. 구성원들의 어떤 그 동의에 기초한 그런 임금 체계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것이 직무급으로서만 가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예, 알겠어요. 근데 오히려 직무급으로 급격하게 변할 때 오히려 더 반발이 알겠습니다. 네, 이종선 박사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예, 그렇게 협의하고 협상하고 합의해서 나갈 거라는 기대는 거의 요즘에 정치 행태를 보면 할 것 같지 않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걸 추진하는 사람이 그걸 윤석열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연일 어제도 청년과에 대해 하면서 뭐 노동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고 뭐 지금 유연성, 뭐 안전성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뭐 윤석열 네. 대통령은 왜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아, 제가 이제 외람된 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고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문제고 조정이가 쉽지 네, 않은데 그렇습니다. 연내까지 하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노동개혁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대통령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오랫동안 검찰에서만 머물다 본 분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은 정치 영역은 이제 단순한 검찰 영역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경제나 사회 노동 이 전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경험이라든지 정보가 조금 부족하시기 때문에 네. 편향된 정보를 듣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노동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이제 노동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이 부족하시다면 네. 오히려 노동의 어떤 그 정보나 경험이 많은 이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장관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합리적인 노동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그 관심과 그런 걸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정식 장관은 뭐 그 노동계 그 오래 있던 사람인데 가서 노동계 얘기하거나 협력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이제 앞에서 왔고 말이 노동 계약을 진두지휘하는 앞잡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네. 앞잡이라고 하는 건 동의하지 않고요. 거의 지금 앞잡이에요. 왜냐하면 예, 얼른 보세요. 네네. 이정식 장관이 그 노총에 있던 분이 아니에요. 예? 노동 계약의 선두에 서 있어요. 네네네. 네,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언론에 비춰지는 측면도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얼마나 고충이 많겠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이 네. 조직에서 요구하는 또 그래, 알겠어요. 장관으로서의 책무 이런 것 때문에 네. 심리적인 갈등이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럴 때일수록 저는 이제 이정식 장관한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 윤석열 정부가 기본적으로 이 신자유주의로 회귀하고 있고 이 자본주의 그 자본의 우호적인 정책 때문에 굉장히 그 힘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자들과 만나서 더 많은 대화를 해줬으면 좋겠고 네. 그런 걸 통해서 문제를 찾아나가는 문제 해법을 찾아나가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뭐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처한 위치가 그렇지 않. 최근에 발언들을 보면은 과거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네네. 예,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웃음>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